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와 가족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요리, 내 얼굴 샌드위치입니다. 수업 직접 가셔서, 얘들아, 시집 갈수 있는 친구? 물어보면, 손드는 친구 많지 않아요. 왜? 이 치즈 가요. 어려워요. 우리는 그냥 툭툭 까면 되죠? 근데 손에 달라붙죠? 쓱 하는 순간에 지금 이거는 좀 늘어져서 그렇지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거는 쭉쭉 찢어져요. 끊어져요. 그 순간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한테 바꿔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선생님은 이거 치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자, 치즈 벗길 수, 껍질 벗길 수 없는 친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벗겨보세요. 자, 치즈 찢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그대로 요 안에 쏙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한번 뜯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아이들은 자신있게 뜯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표현하고 했더니 이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할머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외할머니래요. 그래서 할머니를 표현했는데 자, 엄마가 그 다음번에 엄마는 머릿속에 어떤 거? 샌드위치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소스를 그냥 발라버리시려고 이걸 치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빵! 뒤로 넘어졌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울면서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이는 여기 이 작품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를 자기는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땐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똑같이 설명해 주세요. 얘들아, 샌드위치를 다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모습은 사라질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꼭 물어본 다음에 여기에다 샌드위치 그 다음 작업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걸꼭 명심해 주세요. 그때도 발라야 된다는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천천히 선생님이 집중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꾸욱, 꾸욱. 나와 가족이라는 주제 아래서 내 얼굴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존감 향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에 대한 개념을 뭐야, 나에 대한 이해 능력을 좀 길러주는 활동으로 나를 표현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또 연기 활동으로 어떻게 해요? 도형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보면서 활동들을 했습니다.